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속칭 말하면 셀프 징계인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징계해야 되는 그러한 법의 맹점이 사실 사립학교법에 있고요. 정말 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연예인을 지망하는 아이들이면 누구나 선망의 대상이라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아이돌 사관학교라 불리는 이곳이 사학비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장 일가의 전횡을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고 국민청원을 올리고 또 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며 관심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PD수첩 박건식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정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어제 방송에서 다룬 이 서울공연예술고. 연예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특목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 구로구에 있는데요. 대중예술을 지망하는 아이들의 꿈의 학교로 불립니다. 네. 전국 단위 모집 특목고인데다가요. 그다음에 아이돌도 많이 다니고 있어서 인기학과의 경우는 경쟁률이 100대 1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네. 합니다. 또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학생들 교복이 노란데요. 네. 이 노란색 교복은 학생들의 자부심이라고 불립니다. 저희들이 인터뷰한 어떤 학생은 이 학교 입학하자마자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울었다고 하고요. 어떤 학부모는 이 학생과 함께 교복을 처음 사자마자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이름들을 불러보겠습니다. BTS의 정국, 가수 겸 배우 수지, 원어원의 민현, 이대휘, 엑소의 세훈, 카이, 걸스데이, 해리 등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모두 다 이 학교 출신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학교 문제가 이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 국회 교육위 국감에도 등장하고 또 간간이 지금 단발성 뉴스로 계속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PD수첩에서 그간의 논란들, 쟁점들을 총망라해서 정말 조목조목 짚었는데 이 먼저 교장의 사적인 행사에 아이들이 동원이 됐고 또 이 적절치 않은 언행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공연예술고다 보니까 어떤 실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네. 그런데 이 학교가 학생들이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장 개인의 어떤 사적 동원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라든지 어떤 보험회사의 송년회 자리 또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이런 데 주로 다니고 정말 자기들의 재질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공연 자리는 거의 없었다는 게 불만이고요. 네. 예를 들면 그 군부대 같은 데 가서 공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술직이면 되는데 네. 공연하고 나서가 더 문제였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일례를 서서 군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안아주라고 그랬답니다. 네. 군인 때 이런 걸 해보지 언제 해보겠느냐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수치감을 느꼈다고 그러고요. 또 군대 안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학생들이 쩃벌춤을 추고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십자가 기독교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네. 기독교를 믿는 굉장한 수치감을 느꼈다고 그러고요. 또 한 보험회사 그 송년회 자리에 학생들이 공연을 했는데 송년회 자리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미 술이 근화했을 때 학생들이 돌았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학생들 공연은 듣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취해서 춤추고 했는데 또 더 문제는 공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끝나고 나서 교장 선생님께서 남학생들에게 네. 사탕을 들고 객석으로 다니면서 사탕을 나눠주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 네. 송년회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중년 보험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치 않는 아마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학교 학생들이 굉장한 수치감을 느꼈다고 그러고요. 네. 또 해외 같은 데는 대만을 많이 갔는데 한 학생당 70만원을 내고 갔어요. 자비로. 그런데 갔더니 공연장은 거의 없고 작은 교회 20, 30명의 교회를 다니면서 K-POP을 불렀는데 본인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거기 앉아있는 교인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웠대요. 그래서 서로가 곤혹스러운 사이에 여러 가지 항의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그러면 길거리 공연을도 해라 해서 갑자기 버스킹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발전이 아니라 교장 개인의 어떤 사적 그 동원이 아니냐는 거고 또 해외로 갈 때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네. 교장 선생님의 부인이 지금 행정실장으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 분만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교장 부부의 어떤 해외 유행에 우리가 동원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이 기가 막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교장이 해명하겠다고 직접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군부대도 갔었는데 그때 안아주고 손잡아 달라고 한 거는 직접 말씀하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저 왜 9명 팀원 친구들이랑 다른 팀원 친구들까지 다 들었고 내가 가서 말아줘라 그랬다는 기억은 잘 안 나요. 정말 저 이게 지금 되게 안타까운데 어떻게 뭐 섹시댄스를 쳐라 안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랬다고 제가 당사자예요. 교장 선생님. 참 교육자로서 저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도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 예술고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부적절한 자리에 무대에 아이들을 서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또 돈도 오간 정황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특목고다 보니까 학비도 비싼데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쓰는 시설은 아주 열악했다고요? 예, 학비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겠고요. 아이돌 사관학교니까 꿈의 학교잖아요. 네. 그런데 시설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다친 아이도 있고 하는데 네. 행정실에 가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키를 받아와야지 엘리베이터 움직이고요. 그런데 예. 5층인 학생들이 내려오려면 1층까지 오면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내려왔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수업받는 교실인데요. 미술실 같은 경우는 주차장 옆에 있고요. 옛날 창고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매캐하고 여름에는 또 비가 줄줄 새서 실습 기자들이 다 비에 젖고 했던 적이 있고요. 네. 숨을 호흡을 쉬기가 힘들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음악실 같은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비좁아서 네.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기 어려웠고요. 또 방음이 잘 안 돼서 학생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가 예. 이제 자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네. 들리고 그다음 지금 비가 줄줄 새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 그렇군요. 있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주변에 주택가에서 항의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아서 하니까 찜통이 됐고요. 그런데 더 큰 거는 에어컨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닫아뒀으니까. 에어컨 사용도 행정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업 여건들이 안 좋았고요. 네. 근데 이에 비해서 학교의 행정실장님이 아까 교장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행정실장은 직원이 없어요. 혼자 쓰는 방인데 그 옆에 휴게실까지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학생들의 면학 공간, 이거 최우선 돼야 될 면학 공간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 행정실장이 혼자 쓰는 공간은 호화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쓰는 시설만 열악했던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학교의 재단이 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뭐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네. 옛날에 그 정보산업구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다 2008년 정도에 특목고 공연예술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돌아보면 금방 말씀하셨지만 특목고는 일반고 등록금이 한 3배 정도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1년 정도 예산을 합하면 45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학생 한 명은 1년당 한 여러 가지 뭐 실습비까지 합치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 예산을 봤더니 2019년도 학교 예산서에 보니까 그 적립 이월금이 11억 원이나 돼요. 네. 근데 이걸 쌓아두고 있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시급한 것이 학생들의 면학 공간 아니겠냐 이런 거죠. 예. 그렇다면 미술실이라든지 음악실 이런 것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쌓아두기보다는 학생들이 정말 적절하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학교에는 또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기서 직무를 하시거나 지난 수년 동안 행정실장의 할머니인 이사장과 교장 일가가 기거했다는 곳입니다. 교실을 개조해 만들었다는 이곳은 누가 봐도 살림집. 자기 동이 있어요? 이사장이 이사장이 있었던 역사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이사장 교장은 탕비실이라 주장했지만 살림살이 냉장고요? 냉장고엔 식재료가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탕비실이에요 이게? 저 음식들 탕비실 이렇게 이런 뭐야? 이거 뭐 옛날 그 우리 가정집에서 있는 그릇 그대로 저기 해가지고 다 있고 이게 큰 바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가정집이죠?
옥상에는 학교 건물에 지을 수 없는 게스트하우스도 있었습니다. 무슨 용도로 쓰셨던 거예요? 어떤 게스트하우스라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 저도 게스트하우스 누르세요? 애들 교실도 부족하다면서 무슨 실습실도 부족하고 이런다는데 여기 용도는 게스트하우스 통장 손님이 오시면 누구를 위한 하시는 곳이잖아요. 게스트가 누구 자, 이 학교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이 재단 일가가 살림집을 차려놓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 생활비도 다 학교 비용으로 냈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네. 네, 이 학교를 보면 박재령 교장 자신은 교장이면서 재단 이사입니다. 네. 그리고 아내는 행정실장이고요. 아내의 할머니가 재단 이사장이시고요. 교장 부부의 아들이 지금 행정실 주임이고요. 예. 그다음에 교장 부부의 딸이 현재 학교 교사로 있습니다. 딸이 채용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심사위원 전원이 이 학교 재단 이사들이었습니다. 네. 관계자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정했냐 이런 의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부인이 행정실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의 정관을 바꿔서 정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또 하나가 교육청에서 만족도 실시할 때 점수가 좀 낮게 나왔거든요.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네. 그다음에 교사들을 시켜서 수치 조작을 시키기도 하고 이른바 전형적인 족벌 사기자 네, 사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학교 재정 운영 역시 쌈짓돈 주무르듯이 했는데 교육청의 감사 결과 함께 보시죠. 그렇다면 학교 재정은 어떻게 관리됐을까? 지난 수년간 교장과 행정실장이 월급 외에 받아간 특별수당들입니다. 4년 동안 교장 부부가 면접비 등으로 챙긴 돈이 4,500만 원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의 공연을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시키고 그 비용 역시 학교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을 위해 지급된 구청 지원금 중 1,500만 원이 교장 부부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행정실장이 학생들에게 조명 특강, 공연 에티켓 특강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거의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실제 수업이 없는데 이름을 적어놓고 비용을 임의로 적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참다 못해 이런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알리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오히려 그런 학생들한테 또 불이익을 줬다고요? 예, 다양하게 불이익을 줬는데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설문조사를 응답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너도 좀 해라 이렇게 했다는 이유로 이 학생이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선도위에 회부를 했고요. 또 페이스북에 글 올린 학생도 선도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아까 사적 동원에 대해서 항의를 했잖아요. 네. 이 학생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공연 기회 없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교육청 감사 결과 중징계가 결정이 됐죠. 그런데도 네.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또 아이들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월에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교장은 파면, 교장 부인 행정실장은 해임, 중징계가 나왔는데 네. 버티기로 일관했고요. 근데 사실 이전에 2017년부터 이 학교는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교장 임용 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장이 행정소송을 했고요. 1심에도 패소했고 2심에도 패소했습니다. 근데 교장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난 4월 25일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교장이 패소했습니다. 네. 그러자 지난 월요일 날 박재령 교장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아, 이틀 전에 사임을 네. 했다. 방송 하루 전이었습니다. 예. 자, 이 결국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는 되짚어 보면 결국 잘못된 현행 사학법 체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학교에서 보듯이 이 교육청에서 아무리 해도 권한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장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재단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장은 재단 이사예요. 그리고 뭐 다 재단 관계자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셀프 징계란 말이 나오죠.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징계합니까? 그래서 이 사학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 기득권에 밀려서 실패를 해왔던 겁니다. 예. 자, 어제 방송 말미에 이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건지 모르겠다던 학생의 눈물 어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왜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게 일개 학교의 어떤 한 학교의 일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